자, 화면 속에 있는 인물, 주제 무리뉴. 사실 지난밤에 잘렸는데 제가 지난밤에 역사 컨텐츠 이야기를 하느라 제가 이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한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서 경질된 이 주제 무리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한번 좀 파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 감스트님도 지난밤에 생방송을 못했더라고. 그 랜선 라이프 촬영 때문에. 그래서 그 감스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뉴 그 경질에 대한 그 반응을 그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감스트님이 그 맨유팬인 건 아시죠? 감독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님, 인정. 아, 물론 제가 뭐 맨유팬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자, 주제 무리뉴의 프로필부터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본명 주젭 마리우 두 산투스 무리뉴 펠리스. 1963년 1월 26일 포르투갈 출신. 키 174cm, 74kg. 일단 나보다 키가 커요.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그리고 선수 시절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였어요. 선수 시절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현재까지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 축구 감독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선수 시절로는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히우아브 FC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 한 시즌 때는 CF 벨레네세스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 두 시즌은 세신브라, 그 다음 두 시즌은 코메르코 인두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 그 포르투갈의 약간 비인기 클럽에서 활약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이력은 없어요. 그 국가대표 이력은 없었고요. 은퇴 후에 1992-1993 시즌에 스포르팅 CP 코치, 그 다음에 FC 포르투 코치. FC 포르투는 그 포르투갈 클럽 중에서는 제일 잘 알려진 클럽이잖아요. 그 지금 이케르 까시아스가 FC 포르투에 있지 않았었나?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포르투갈에서는 유명한 클럽이죠, FC 포르투는. 그리고 거기서 그좀몇 시즌 있다가, 아, 지금도 아직 까시아스 있죠? 아직 은퇴는 안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코치로서의 마지막 경력이 바르샤 코치예요. 바르샤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벤피카 감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디 레이리아 감독을 거쳐서 다시 FC 포르투의 그 2002, 2003 시즌 도중에 부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전 기회가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2004, 2005 시즌부터 그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첼시 감독으로 왔었는데 2006, 2007 시즌 도중에 사임을 했죠. 제가 알기로 2008년대인가? 그때 거스 히딩크가 첼시 감독 잠깐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테르나치오날레 감독을 잠깐 갔고요. 그 다음에 무리뉴가 2010, 2011 시즌부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하다가 새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첼시 감독을 왔는데 역시 두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2016년 그 2016년 시즌 중반에 맨유 감독으로 와가지고 그2017, 2018 시즌 때 EPL 준우승했죠.
준우승의 성과는 근데 그 준우승도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면 최근 몇년 동안 맨시티가 너무 사기 팀이야. 맨시티가 너무 사기 캐여가지고 맨유 입장에서 그 정도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첼시 시절 2015년 12월 18일에 경질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2018년 12월 18일에 맨유 감독에서 잘렸어요. 공교롭게 12월 18일. 12월 18일하고 뭔가 좀안 좋은 인연이 있나 봐. 자, 일단 무리뉴는 선수로서는 국대의 이력도 없고 그렇게 뭔가 많이 빛을 못 보던 인물이었는데요. 자, 체육교사, 통역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코스를 다 거쳐서 이제 나름 뭐 바르샤, 그러니까 뭐 포르투, 바르샤, 첼시, 레알, 맨유 굉장히 유명한 팀 감독 많이 맡았죠. 나름 정상급 지도자에 올랐던 감독이었지만 근데 무리뉴는요. 선수 시절 클럽 경기 94경기에서 13득점에 그쳤어요. 아, 바르샤는 코치요. 어쨌든 하여간 그랬는데 보통 선수 시절 때 그렇게 유명세를 못 탔던 지도자들이 자기는 차라리 그래. 선수로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지도자를 해버리자. 지도자 코스를 일찍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지도자로 성공하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선수 시절 슈퍼스타였던 사람들이 약간 더 배워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감독으로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야. 선동열 전 감독의 경우는요, 삼성에선 나름 잘했어. 근데 고향 팀으로 와서 망한 거잖아. 고향 팀으로 와서 망한 거고, 그리고 거스 히딩크 같은 경우는요, 선수 시절에 그렇게 못한 것까진 아니야. 근데 지도자로서는 성공한 거잖아. 그리고 지단은 선수로서도 성공했고 감독으로서도 성공했죠. 챔스 우승했죠. 감독으로서도 선수로서도 우승하고. 하니까 그건 되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렇고 아무래도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선수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치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통역관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서. 자, 그래서 무리뉴는 감독 최초로 포르투갈 팀, 잉글랜드 팀, 이탈리아 팀, 세리에A, 그리고 스페인까지 무려 4개국 클럽에서 감독이 역임한 유럽 최초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각 국가에 갔을 때마다 각 국가 리그에서 딸수 있는 엔간한 타이틀을 한 번씩은 다 땄어요. 리그 타이틀 땄지, FA컵 타이틀 땄지, 슈퍼컵 타이틀 땄지. 엔간한 거한 번씩 했어요. 트래블 포함해가지고. 그 챔스도 두번 챔피언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유럽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고 지금은 네이션스 리그도 있잖아요. 국가대항 리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축구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그 컬러도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여러 리그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엔간한 그 검증은 됐다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검증은 된 인물이야. 어느 나라에 가도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감독이야. 근데 문제는요, 그 무리뉴의 축구 스타일이 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또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그렇고 그 수비 라인을 최대한 끌어내려 가지고 수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성한 피지컬과 활동을 바탕으로 공을 뺏어. 그리고 역습.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히딩크도 우리나라 와서 써먹었던 전술이죠. 지금 파울루 벤투 감독도 그 스타일 쓰고 있고. 그리고 무리뉴가 있었던 동안 그 팀들은 수비력에 있어서는 굉장한 성장을 기록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전술이 오히려 약점이 노출이 돼요. 상대 팀도 만약에 막 텐백 그 아시아 대회에서요, 대한민국 상대로 아시아 팀들이 텐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텐백 축구하는 팀들한테 어이없게 당할 때가 있어. 막 텐백 축구하는 팀들한테 막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약점이야. 약점이 노출이 돼요. 특히 그 스트라이커가 능력치가 많이 딸릴 경우 이 무리뉴의 전술이 조금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역습을 못하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감독이 되기 전그 무리뉴는 축구 선수를 24살까지밖에 안 했어요. 24살까지밖에 안 했고, 그 다음 이제 엄마의 의사에 따라서 원래는 경영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등록한 지 하루 만에 관두고 그 스포츠 과학을 배우고 싶어서 리스본에 있던 공과대학 대학원으로 가서 국립체육교육학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으로 일했고, 뭐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 좀 있었던 약간 잘생기긴 했잖아. 좀 잘생겼어. 포르투갈 출신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축구협회 코칭 코스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감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들을 거쳐서 이제 통역관으로도 일하고, 그래서 고 바비 롭슨 감독하고 이제 통역관으로 같이 붙어 다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FC 포르투랑 FC 바르샤에서 그 롭슨 감독하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코치도 같이 통역 겸 코치였어. 그리고 이제 바비 롭슨의 후임인 루이 판할 전 맨유 감독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어요. 그 판할 감독 다음이 그거였나? 그 라이언 기그스가 잠깐 그 선수 겸 감독이었나? 하여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비롭슨 감독을 따라다니면서 통역관 겸 코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좀막 경험을 좀 많이 쌓았죠. 왜냐면 이제 통역관 필요하잖아요. 그 해외 감독 이런 거 있으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바르샤에서 코치를 했었는데 그 무리뉴는 그 1997년 바르샤가 그 우승했을 때 축하 행사에서 바르샤는 내 마음속의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뉴 그 바르샤의 코치 커리어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SL 벤피카의 감독으로 갔어요. 감독으로 갔고, 근데 감독으로 갔는데, 구단 프런트하고 사이가 좀안 좋아가지고, 9경기만에 잘렸어요. 그 다음엔 이제, 유디 레이리아 감독으로 갔고, 원래는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약간 그 중소규모의 팀이었는데, 전반기 리그 3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 리그 5위로 부진하던 FC 포르투 감독으로 옮기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스페셜 원이 된 거야. 그래서 FC 포르투를 리그 3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 FC 포르투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FC 포르투 우승 성과를 내고, 그리고 2002, 2003 시즌에 미니 트레블을 달성해요. 포르투갈 리그 우승, 포르투갈 컵 우승, 그리고 UEFA 유로파 리그 우승. 유로파 리그 우승은 미니 트레블이고, 챔스 우승이면 트레블이에요. 그리고 2003, 2004 시즌에는 리그 2년 연속 우승, 그리고 챔스 우승까지 했어요. 맨유를 이겼어. 거고 2004년에 이제 첼시 감독이 되죠. 첼시 감독이 됐는데, 2004년에 첼시로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로 2004가 열렸는데, 이때 포르투갈이 FC 포르투 선수들이 좀 주역이 돼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이 유로의 최고 기록이 유로 2000 때그 뭐냐, 움베르토 쿠엘류가 세웠던, 대한민국 감독했던 인물이죠? 움베르토 쿠엘류가 달성했던 그 4강의 최고 기록이었는데, 유로 2004 때 준우승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첼시로 가죠. 그래서 첼시로 가가지고 첼시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무리뉴예요. 그리고 그래서 첼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활약을 펼쳤는데, 뭐냐, 첼시 역사에 공헌했던 반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요. 뭐냐, 다른 팀 팬들한테는 연락이 까이는 게 무리뉴 스타일이야. 근데 자기 팀 팬들한테는 무리뉴 최고. 자기 팀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사실, 근데 사실 리그에서 다른 팀 감독들하고의 사이도 좀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근데 무리뉴가 잘린 다음에 첼시 팬을 관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뉴 없는 첼시 뭐 해가지고 떠난 팬들도 있어요. 그랬는데 무리뉴가 잘린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히딩크가 왔어요. 거스 히딩크가 잠깐 첼시 감독을 맡을 때 다시 첼시가 안정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랬고, 근데 무리뉴가 그 이후 바르샤 감독의 지원을 했던 적은 있어요. 바르샤 감독을 지원한 적은 있어요. 지원은 했었는데 되진 못했어요.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이게 바르샤 감독을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2008년 중순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했었는데, 무리뉴가 바르샤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었고,
감독으로서 선수 영입, 전술, 코치진 임용에 대해서 전권을 요구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잉글랜드 클럽 감독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근데 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그렇게 감독한테 막 전권을 막 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전권을 막 주고 그러진 않는데, 그, 거기에다가 B팀 코치인 펩 과르디올라를 수석 코치로 해달라. 그런 조건까지 있었다고. 근데 바르샤가,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왔는데, 무리뉴가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오니까 결국 무리뉴 영입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당시 무리뉴가 첼시 감독으로 있을 때 맨유 감독은 그 유명한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죠. 그래서 퍼거슨 경하고는 사실 조금 뭐 경기장에서는 서로 이제 막 각자 팀의 감독이니까 으르렁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퍼거슨이 은퇴하기 전에 무리뉴를 따로 불러서 나는 은퇴 후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렇고 퍼거슨이 취미가요, 경기가 끝나면 상대팀 감독을 불러서 서로 이렇게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놀았대요.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는 무리뉴도 퍼거슨하고 와인을 마실 때는 자기가 와인을 준비해서 간 적도 있다. 그래서 무리뉴가 FC 포르투 감독으로 있을 때요, 그 퍼거슨의 맨유를 이기고 그 챔스 8강 올라가니까 퍼거슨이 경기가 끝나고 헤이 주제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와인을 짠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리뉴가 퍼거슨 당신은 정말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간이다 하면서 존경을 했다. 그래서 무리뉴가 첼시 감독 잘렸을 때 퍼거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경기 끝나면 이제 누구랑 와인 마시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016년 6월 무리뉴는 진짜로 맨유 감독이 됐죠.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요, 이제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의 그 유명 인물이니까 이제 맨유 홍보 활동 이런 걸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 감독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이제 맨유 홈 경기 때는 퍼거슨이 그냥 그 집에서 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올드 트래포드 갈 때는 그 올드 트래포드 갈 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갔는데, 그 원정 경기 갈 때는 구단 전세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퍼거슨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간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뭐냐 억지로 라카롬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무리뉴가 애초에 그 뭐냐 EPL 팀으로 가기 전부터 이 퍼거슨을 좀 존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리뉴가 맨유 부임한 다음에 퍼거슨한테 한 말이, 그 뭐냐 원정 갈때 구단 기차 타도 된다고, 라커룸 출입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텔에서 만치니가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008년 여름에 무리뉴가 인텔 감독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챔스 16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맨유한테
저요. 자, 2008, 2009 시즌 박지성 씨가 있었을 때죠. 박지성 씨가 이때 맨유의 전성기를 띄고 있을 때죠. 하여간 그 그랬었는데 그 무리뉴가 첫 시즌에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 두 번째 시즌에서는 그 이제 인테를 가가지고 세리에에서도 그 수비 축구를 그 자기의 스타일로 또 흡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잉여 자원들 다 내보내 리빌딩 했어. 이때 바르샤로 보내버린 선수 중에 한 명이 질라탄이 있어요. 질라탄을 보내버렸어. 그리고 그 질라탄이 그때는 잉여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코파 이탈리아 대회 우승하고요. 그리고 그 세리에아 리그 5연패. 그리고 그 챔스 우승까지. 그래서 인테르에서도 트레블을 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맨그 무리뉴는 그 트레블 달성 감독이 역대 네 번째라고. 그렇고 그 그다음에 이제 베슬리 스네이더가 2010년에요. 이제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겨울에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을 때 월드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이제 베슬리 스네이더가 상을 받았죠. 근데 그 2010년 월드컵 우승은 실패했지만 챔스 우승이라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 나는 행복했다. 그 무리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 자리에서 그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세계에서 위대한 감독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베슬 스네이더가요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 항상 그 부상이 심해가지고 부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스네이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베슬리, 우리 팀에 오지 않을래? 그 다음에 베슬리 스네이더는 그 활약을 통해서 그 챔스에서 인테르 우승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스네이더가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2010 남아공 월드컵 네덜란드 준우승 했잖아요. 아, 물론 네덜란드는 준우승만 세 번을 한 콩라인을 타고 있지만 우승은 스페인이 했죠. 자, 그렇고 그 그리고 이제 인테르에서 챔스 우승을 한 이후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신분으로 올해 감독상을 수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2010년에 감독상을 받을 때그 무리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인테르 구성원으로서 이상을 받는다. 그래서 인테르 팬들이 2010년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조금 이제 좀 서운했던 면이 있었는데 그때 인테르 팬들이 무리뉴 당신은 최고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첼시나 인테르 팬들 중에서 무리뉴를 좀안 좋게 생각하는 팬들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무리뉴는 대부분 이전에 몸담았던 팀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 갔어. 레알 마드리드 그 갔는데 뭐냐? 남아공 월드컵에서 멋지게 활약을 했던 사미 케디라하고
메수트 외질 지금 아스날 있죠. 그리고 앙헬 디마리아 다 영입을 했어요. 외질이 무려 1,500만 유로에 레알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외질은 이적료 5천만 유로에 아스날로 이적을 했죠. 아까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요. 무리뉴가 2010, 2000, 2010, 2011에 2010, 2011에 엘 클라시코에서 5대 0으로 대패해요. 그리고 뭐냐? 일방적인 스코어가 나온 게 1994년 이후 처음이었던 거야. 엘 클라시코를. 어쨌든. 근데 코파 델레이에서는 이제 바르샤를 이기고 우승컵을 했지만 챔스 4강에서는 바르샤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때 무리뉴가 섭외했던 코치가 지네딘 지단이에요. 지단을 코치로 데리고 온 인물이 무리뉴예요. 그리고 이때 뭐냐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 있었던 그 지단하고 그 마르코 마테라치의 그 박치기 사건 있잖아요. 그 둘을 화해시킨 인물이 바로 무리뉴예요. 라고 했지만 언론엔 그렇게 알려졌어. 하지만 나중에 지단은 마테라치하고 화해한 적은 없으며 이후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엄청 빡돌은 거지. 그리고 결국 그 지단도요, 레알 사무총장인 호르헤 발단호하고 끝내 화해 못했어요. 어쨌든 일단은 지단을 코치로 데려온 건 맞아요. 그렇구요. 그리고 무엇이냐? 어쨌든 무리뉴는 결국 프리메라리가에서도 우승을 해요. 그래서 유럽 3대 빅리그를 모두 우승한 최초 감독이 된 거야. EPL, 프리메라리가, 세리에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는 세리에야 중계권은 없죠. 그게 좀 아쉬운데. 자. 그리고 수페르코파까지 우승을 하면서 4개 리그에서 리그컵, 슈퍼컵 다 우승을 했어요. 그렇구요. 뭐냐. 좀 선수들하고 불화설이 좀 있긴 있었어. 근데 2012, 2013 시즌 개막 이후에요. 이제 스페인의 간판 골키퍼 중한 명이었던 이케르 카시아스. 자, 이케르 카시아스는 거스 히딩크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있을 때 그때 어렸던 카시아스를 키웠었죠. 스페인 국대 골키퍼까지 키워낸 인물이 히딩크예요. 근데 그 이후 카시아스는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서 개최국 대한민국하고 8강전을 할때 이훈재 골키퍼하고 맞대결해서 졌죠. 승부차기. 그렇구요. 일단은 카시아스가 폼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17라운드 경기에서 무리뉴는 카시아스를 벤치에 앉혀버려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가 드디어 감독 전권을 갖게 돼요. 전권을 갖게 됐고요.
당시 까시아스의 여자친구인 사라 까르보네로가 자기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레알 마드리드 드레싱룸의 분위기가 안 좋다. 응? 선수들끼리도 두 개파로 나뉘어져 있다. 무리뉴가 시즌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까시아스 여친이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불화설을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팬들한테 엄청 까였어요. 팀 분위기 해쳤다고. 그리고 까시아스는 그 여친의 페이스북에 그 썼던 그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버리면서 그 뭐냐 난리가 났죠. 하여간 그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불화설이 있었는데 그 어쨌든 그래서 그 리그 우승에 실패를 했어요. 그 해. 결국 그 해는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그 2013년 5월 20일 레알 마드리드는 무리뉴와의 계약을 상호 해지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첼시로 왔어요. 그리고 그또 리그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그 2015, 2016 시즌 때그 무리뉴가 첼시 감독에서 잘려요. 2006, 2007 시즌 때는 그때는 본인이 사임을 했는데 2015, 2016 시즌 때는 무리뉴가 잘려요. 그리고 약간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첼시로 복귀를 할 때쯤부터 무리뉴가 약간 그때 자신감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리뉴 성격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첼시에서 2013, 2014 시즌 때그 일단은 챔스 성적은 4강에 그쳤지만 그 뭐냐 리그는 그 리그도 우승은 못했어. 그리고 2014, 2015 시즌 첼시는 EPL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를 모두 1위를 승점 1위를 유지를 하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20라운드 때는요 토트넘 호스퍼 원정 경기에서 웸블리에서 웸블리가 아니었죠. 그때는 그 토트넘 원정에서 해리케인한테 완전 털린 거야. 그래서 당시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하고 득실차까지 같아지는 선까지 갔었는데 문제는 맨시티가 그 이후로 엄청 부진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승점차를 다시 벌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이때 2014, 2015 시즌 때 무리뉴가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면요 EPL 리그 35라운드 까지 끝났을 때 25승 8무 2패밖에 기록 안 해가지고 맨시티하고의 승점차가 16점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렇고 2015, 2016 시즌 그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감독에서 잘리게 돼요. 원래는 이 시즌 때 4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때는 4년을 재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계약 연장한 이후로 스완지 시티하고 경기에서 2대2로 비기고 그리고 그 아자르가 그 다쳤을 때 이때 그팀 닥터진의 행동에 분노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뭐냐? 10월 그 11라운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지면서 그 완전히 그 경질 분위기가 떠올랐고, 결국은 그 뭐냐? 7라운드까지 2승 2무 3패를 당하면서 그2015 2016 시즌에 무려 그 7라운드에 리그 17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 11라운드까지 3승 2무 6패.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무리뉴는 잘렸어요. 그리고 그 원래 2019년까지 감독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 따라서 그 위약금 대신 그 재취업 전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첼시 쪽이 그 임금을 지급을 그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약금까지 내면서도 감독을 자른 거야. 그리고 그 2015, 2016 시즌 무리뉴 다음으로 왔던 감독은 거스 히딩크였어요. 히딩크는 첼시 감독으로 올때 항상 뭔가 그 시즌 중간에 구원투수로 온 거야. 자, 그리고 그 그래서 무리뉴는 첼시 감독 잘린 이후에 바로 그냥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AS 로마 이런 팀들 거론이 됐다가,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을 이제 지단을 선임을 하면서 이제 레알은 못 가. 레알은 못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맨유하고의 계약에 합의를 했고, 그 결국 이제 맨유로 갔어. 그래서 맨유로 갔고, 그 이제 파날 감독을 자르고 맨유 감독이 이제 무리뉴가 간 거야. 그래서 맨유로 갔는데, 그 알렉스 퍼거슨 이후의 맨유 감독 중에서는 최고 커리어예요. 그거는 인정. 일단은 퍼거슨이 무리뉴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016년 5월 27일 맨유가 무리뉴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더하기 연장 옵션으로 2020년까지 계약이 가능했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퍼거슨이 은퇴한 이후 2016, 2017 시즌 맨유는 다시 성공을 하게 돼요. 에릭 바이,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헨리크 미키타리안, 폴 포그바 다 영입해. 그렇게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그 2016, 2017 시즌에 맨유는 그 리그 6위를 기록은 했어요.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우승했어. 챔스 진출권 땄어.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커뮤니티 실드 얻었고요. 그 EFL컵 트로피 얻었고,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우승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2017, 2018 시즌 맨유는 이제 리그 2위를 기록했죠. 다만 맨시티하고 승점이 너무 차이가 컸어. 그래서 근데 무리뉴가 그2016, 2017때 리그 6위하고요, 2017, 2018때 리그 2위 한 게요. 맨유가요, 퍼거슨이 은퇴한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대요. 그 이후에 한동안 못한 거야. 하여간. 근데 문제는 2018, 2019 시즌에 무리뉴는 다시 부진하면서 결국 중상위권에서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7라운드까지 17경기 승점 26점에 그치면서 12월 18일 맨유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무리뉴를 자르게 됐어요. 자, 무리뉴를 잘랐어. 그래서 무리뉴 스타일은 철저히 실용주의예요. 수비는 빈틈이 없고 역습은 신속하고 그리고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서 이 상황에 따른 변칙적인 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술. 이게 무리뉴의 축구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수비 축구만 구사한다는 이미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는요, 레알이 리그에서 100득점 이상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실내주의다 보니까 약간 수비 축구 이미지가 좀 보이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전술을 구사하는 게 무리뉴였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이런 축구를 하다 보면요, 점유율, 전방 압박, 부분 전술 이런 게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팀들이 갖고 있던 장점들을요 다 상쇄시켜 버려요. 물론 점유율 자체를 포기한 건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무리뉴가 경질됐던 첼시에서 그 잘렸을 때는요, 거의 첼시가 그때 강등권까지 내려갈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리뉴가 잘리고 나서 히딩크가 와서 팀을 구해냈죠. 근데 EPL에는 빅6가 있어요. 맨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첼시, 아스날. 이 여섯 팀 있는데 그 후방부터 빌드업해가지고 공격 주도권을 원래 따야 되는데 그 뭐냐 무리뉴가 맨유에 있는 동안 좀 경기력이 좀 답답했어요. 제가 의외로 그 맨유 경기 중계 많이 안 했잖아요. 그 제가 EPL 중계하면서 주로 이제 막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이런 거 많이 틀었지. 아니면 뭐 리버풀 경기를 틀었던 이유는 살라 보려고. 모하메드 살라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참그 그래서 좀 같은 방법으로 많이 졌어요. 질 때. 그리고 그 무리뉴의 맨유 어땠냐면 공격 부분 전술이 좀 없었어. 그래서 그 맨유가 공을 잡아요. 공을 잡으면요, 이제 공격수를 비롯한 전방 자원들이 상대팀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좀그 공을 잡은 선수가 크로스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축구에서 중요한 건 골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압박 전술이 제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무리뉴가 부임한 이후로 2017, 2018 시즌 때요, 맨유가요, EPL 20팀 중에서 리그 활동량 꼴찌였어요. 1162km밖에 안 뛰었어요. 하여간 좀 제가 이게 제가 EPL을 중계를 하게 되면서부터 약간 좀 그런 게좀더 두드러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맨유 경기가 예전에 그막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시절 있잖아요. 퍼거슨 있고 박지성 있고 그럴 때 진짜 재밌었거든. 그때 맨유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 이후 맨유가 좀 재미없었어. 그건 인정. 하여간 그 감스트님이 약간 지금 이제 맨유 시즌이긴 하그 맨유 팬이잖아요, 감스트님이. 그래서 막 가끔 손흥민 선수가 되게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손흥민 선수 맨유 와주면 안 되니 내가. 그래서 일단은 무리뉴는요, 일단은 2년 차때 굉장히 잘했다는 기록들이 좀 있었어요. 맨유에서는 2년 차때 리그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리그 2위는 했잖아요. 맨시티가 워낙에 그 사기캐라서 그런 거지, 이거는. 그리고 선수 육성은 사실 좀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수 가능성을 보고 육성했다기보다는 좀 완성된 선수들 중에 자기 스타일을 맞을 것 같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멜루 루카쿠, 벨기에 선수죠. 루카쿠 지금 맨유에 있죠. 그렇고요. 근데 루카쿠는요, 무리뉴가 오기 전에 웨스트브롬을 임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전이었어요. 근데 다시 그 다음 시즌에 에버튼으로 또 임대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 루카쿠가 다시 그 2012, 2013 시즌 때 17득점 7도움, 그 2013, 2014 시즌 때 15득점 8도움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무리뉴는 계속 루카쿠한테 기회를 안 줬었어요. 근데 그 그랬음에 유망주에도 부임하고 무리뉴가 그동안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무리뉴가 이제 맨유에 왔어. 근데 루카쿠가 갑자기 잘해. 그러니까 이적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거기에다 부대 조항 더하기 그 웨인 루니까지 얹혀서 보내면서 루카쿠를 데려와요. 그렇고요. 그리고 좀그 무리뉴가요, 성적은 좋아. 근데 세리에아의 인테르 하고요, 이게 포르투갈 리그의 FC 포르투 시절, 이두 팀을 제외하면요, 뭐 다른 팀 감독으로 있었을 때는 재임 마지막 시즌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잘렸어요. 그래서 무리뉴가 맨유에 온 다음에는 그폴 포그바하고 사이가 좀안 좋았잖아요. 좀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언행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뉴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특정 선수 탓을 하죠. 그렇고요. 메수트 외질이
말한 적이 있어요. 무리뉴는 당근과 채찍이 확실하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험한 말이나 약혼이라는 말을 계속했고, 계속 선수들을 자극을 해. 근데 마음에 들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선수도 엄청나게 뛰어줘. 그래서 이 방식이 단기적으로 통하기는 해.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 통해요. 장기적으로는 안 통하게 된 거야. 그렇구요. 그래서 선수단 장악을 못하게 됐어요. 일단 그 무리뉴의 그 친화력은 클롭 정도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인테르 감독 시절 때가 무리뉴가 정말 커리어는 최고였고,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출석률이 엄청 높았다 그래요. 그렇고 무리뉴는 불성실한 선수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든 애지중지해가지고 좀그 갱생시키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무리뉴의 대표 짤이 있어요. 약간 막 무리뉴가 막 약간 이런 제스처 할때 있어. 이런 제스처. 그게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코엑스예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모델이 이 무리뉴예요. 자, 그리고 무리뉴는요, 이 기네스북의 네 가지 부문에 2016년부로 이름이 등재됐어요. EPL 역대 최고 승점이었던 95점. 이 기록은 맨시티한테 깨졌죠. 그리고 한 시즌 최소 실점 기록 15실점. 그 첼시 시절이에요. 그리고 홈 경기 최다 무패. 홈 경기 최다인 77경기 무패. 그리고 만 49세에 챔스 역대 최연소 100경기 지휘를 달성을 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고 약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리뉴가 EPL에서는 정말 영국 출신이 아닌 외국 출신 감독으로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첼시에서의 그 성과. 근데 무리뉴는요, 뉴캐슬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징크스야. 그리고 어록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FIFA에서 2010년에 올해의 감독상 한번 받았었고요. 그 인테르 감독으로.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 올해 감독 2002, 2003 시즌, 그리고 2003, 2004 시즌 받았고, EPL 올해의 감독상 2004, 2005 시즌, 그리고 2005, 2006 시즌, 2014, 2015 시즌 EPL 올해 감독상 받았고요. EPL 이달의 감독상은요, 2004년 11월, 2005년 1월, 그리고 2007년 3월에 받은 적이 있어요. 세리에아 올해 감독상은 2008, 2009 시즌, 그리고 2009, 2010 시즌 두 시즌 연속이었고요. 인테르 시절이죠.
그리고 UEFA 올해 감독상 2002, 2003 시즌, 2003, 2004 시즌 받았고요. 월드 사커 매거진 선정 감독상 2004, 2005, 2010 시즌 아니 10년 3번 받았고요. 그리고 BBC 스포츠 올해 감독 2005년에 받았고요. 국제 스포츠 기자협회 선정 올해 감독 2010년에 받았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알렉스 퍼거슨과는 술 친구. 그렇고 그 위르겐 클롭 감독. 위르겐 클롭 감독은 현재 리버풀 감독이죠. 그리고 무리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 때마다 이 클롭 감독은 무리뉴를 만나가지고 그 엄청나게 발라버리죠. 그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요. 그 당시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1대4로 대패한 다음에 경질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첼시 갔을 때도 그때부터는 이제 클롭 감독이 리버풀 감독으로 있었죠. 첼시로 돌아갔을 때도 1대3 리버풀한테 1대3으로 진 다음에 경질됐고, 이번에 맨유 그 뭐냐 맨유에 있을 때도요, 얼마 가장 마지막 경기 클롭이 이끌던 그 리버풀한테 1대3으로 진 다음에 경질됐죠. 이 클롭 감독이 이끄는 팀한테 유독 많이 약해요. 사이는 안 나빠. 사이는 안 나쁜데 유독 경기에서 약해요. 가장 최근 경기가 이제 무리뉴가 잘리기 전 마지막 경기였던가. 그 슈팅 개수가 맨유가 6개밖에 못 쏘고요. 그 북서부 더비였어요. 그 리버풀이 36번의 슈팅, 코너킥 2대 13, 패스 202대 456, 그리고 점유율 35대 65. 전술적으로 다 졌어. 그리고 그 경기 끝나고 잘렸어요. 그래서 무리뉴가 이제 감독에서 세 번이나 잘렸는데 그세번 모두 클롭 감독의 팀하고 경기에서 진 다음이야. 그래서 그 무리뉴가요, 클롭 감독과의 그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10패로 압도적 열세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무리뉴한테 4승 2패로 강해요. 그리고 아르센 벵거 감독과의 사이는 무리뉴가 너무 압도적으로 그 상대전적에서 우위에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무리뉴도 이번에 잘렸고, 그 뭐냐 그2017 2018 시즌을 끝으로 벵거 감독이 아스날 감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하고 퍼거슨의 상대전적은 무리뉴가 6승 6무 2패, 퍼거슨한테 강했어요. 그리고 그펩 과르디올라 감독하고의 그 뭐냐 상대전적은 그 4승 7무 17패를 기록했다 그래요. 뭐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리뉴가 잘렸어요. 자, 그래서 그 맨유는 위약금 347억 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무리뉴가 잘리고 나니까 폴 포그바의 반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를 했대요, 포그바가.
그 감독 경질이 발표된 이후 드레싱 룸에서 팀 동료들하고 포그바가 예 하이파이브 막 이랬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래서 포그바가요. 포그바가 무슨 사진을 올렸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그 포그바가요. 짜잔. 이 사진 올렸어요. 캡션 디스. 이거 캡처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진은 스폰서 업체하고 연관된 예정됐던 게시물인데, 공교롭게 이 사진이 그 무리뉴 잘리고 나서 올라온 거야. 하여간 그래서 포그바가 하여간 포그바는 참. 그리고 맨유는요, 2018, 2019 시즌 올레 군나르 솔샤르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임시 감독이에요. 그래서 무리뉴가 잘렸을 때요, 그 알렉스 퍼거슨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했던 마이크 펠란의 복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 감독으로는요, 토트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니면 그 레알 마드리드 전 감독인 지네딘 지단, 그리고 전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었던 로랑 블랑 등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결국은 그냥 그 솔샤르를 임시 감독으로 간다 그래요. 그렇구요. 지금 약간 썰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지금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이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가 일단은 그 무리뉴를 잘랐는데, 지금 스페인에서는요, 그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무리뉴 어? 너 올래? 약간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데, 기자 8명 중에서 찬성이 3명, 반대가 5명이라는 그리고 무리뉴로 인해서 그 팀워크는 지금 깨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번 지금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 한번 좀 보러 가볼게요.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2018, 2019 시즌. 현재 2010년대 최악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다네요, 레알이. 산티아고 솔라리가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좀 아쉽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리그 일단은 잠깐, 레알 마드리드 아니야, 이거 지금 여긴 챔스 성적이야. 현재 순위는요, 레알 마드리드는 4위예요. 승점 29점으로 4위고요. 일단은 전반기까지가 끝났는데, 골 결정력이 좀 지금 아쉬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현재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글쎄요. 무리뉴가 레알로 갈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하여간 그 무리뉴는 글쎄요.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나름 그 좋은 실적들을 많이 올린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뉴를 그 감독감으로 찾는 팀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무리뉴의 그 몸값이 주로 하위권 팀들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좀 명문 팀에서도 무리뉴를 많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글쎄요, 무리뉴가 과연? 근데 최근 몇년 동안 무리뉴가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리뉴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은 둥글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어쨌든 그래서 무리뉴는 잘렸고 그 이번 또 주말 이제 축구 보겠지만 그 근데 이제 박싱데이 때 제가 맨유 경기를 중계를 못해요. 왜냐면 박싱데이 때 맨유 경기하고 리버풀 경기하고 토트넘 경기가 같은 시간대에 겹쳐요. 제 외사촌 동생은 그이 박싱데이 때 신혼여행 가가지고 안필드 직관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토트넘 들 거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들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출전할 거죠 아마? 왜냐면 아시안컵 일정 처음부터 합류하지를 못하니까. 일단 저 계획 그래요.